안녕하세요. 홍정모입니다. 많은 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, 뭐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인간이 점령하지 못한 차원이 시간이잖아요. 시간이라는 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이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면은 엄청 편해져요. 근육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. 근육 운동할 때 먼저 근육이 진짜 고통스러울 정도로 막 운동을 해요. 그러면 그때 근육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회복되면서 근육이 예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죠. 뼈도 부러진 곳이 더 단단하게 붙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근육을 키우는 건데,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, 공부하신 다음에 쉴 때 머릿속에서 정보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두뇌 구조가 그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돼요. 그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여러분들이 시간의 힘을 느껴볼 겨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뭔가 한 가지 같은 일을 뭐 10년 이상 해본 적도 없잖아요. 시간의 힘이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약으로 작동한다,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반대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엄청난 아군이 된다는 거죠.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쉬어요. 그럼 좀 지나면은 그 어느 순간인가 그 내가 이해 못했던 개념이 머릿속에서 스물스물 나와요. 그리고 이게 이랬던 것 같아 라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그 새로운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고 새로운 걸 달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그럼 그때 또 치고 들어가면 돼요. 아주 효율이 높아요. 단점은 내일 당장 시험인데 오늘 당장 공부를 한다, 10시간에 한 번에 공부를 하면 그렇게 쉽지 않은데, 그것을 1시간씩 끊으면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훨씬 적죠. 이거는 뭐 간단한 사례고요.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시간의 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뭐 훨씬 더 긍정적인, 현실적인 뭐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공부라는 게 단기간으로 끝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거든요. 기본적으로 지식의 양이 많잖아요.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인생은 길어졌고, 그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는 오히려 줄어들고, 그 대신에 이제 시간의 힘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것도 다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시간의 힘, 시간을 내 친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서 5,000분 넘게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.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봐주시고요. 저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